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이번에는 불도깨비 원클락 시간당 수익 측정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측정할 때처럼 그냥 1시간씩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간을 측정할 거거든요. 최소 3시간에다가 지금 한 5시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한 5시간까지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3클라 측정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지금은 1클라에다가, 그때보다 꽤 많은 스펙업이 있었거든요? 뭐, 야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당 얻는 뭐 상재나 경험치 이런 거 계산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1시간 할 때처럼 싹 모아서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엑셀 표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냥 샘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야차가 탱커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야차도 그냥 홀드 박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하고, 원클라 특유의 그 빠른 템포 사냥 때문에 아마 3클라보다는 훨씬 높은 경험치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당 측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불도깨비 300억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평균치 낸 다음에 거기서 얻은 경험치를 300억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냥이 좀 이제 질리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요번 측정을 마무리로 여기 사냥을 마무리하고 뭐 검창병이나 딴 데로 옮겨볼게요. 아마 방금 말한 검창병이 1순위가 될것 같긴 해요. 거기가 뭐 상재도 좋고 오문 이후로 담은천왕의 뭐랄까 국민 사냥터가 된 곳인데 제가 거기서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결론은 오늘 측정을 마무리로 요거 마무리하고 검창병으로 갈 겁니다. 이번 사냥을 마무리로 보여드리고, 몇 시간일지 모르겠네. N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총룡부 안 터트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 총룡부 터트리면 아마 더 빠를 거예요. 그럼 이따 뵙시다. 예, 이번 재판이 마지막 판입니다. 되게 몇 시간 했냐면 4시간 했어요. 원래 좀더할수 있는데 아 오늘 컨디션이 영안 좋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4시간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결과를 싹 기록해 놓고 저는 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표로 왔고 여기서 봐야 될 만한 거는 이제 요거 경험치 그리고 여기 수익들인데 요거 둘은 그냥 참고로만 올렸고 요 같이 계산은 안 할게요.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요거 6이전 최저가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합계 평균 뭔가 보기 좀 헷갈리게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값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경험치 약 7.4억, 그리고 시간당 상재 플러스 6이전 수익이 4,400. 이 정도 나온 거네요. 네, 요게 결과죠. 다른 거는 뭐 부수적인 값이니까. 뭐야, 위에 남았네? 아, 이게 제가 엑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게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나왔네요.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전반적인 사냥터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되게 좋아요. 편하고 좋은데 유일하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그 영혼 흡수 있잖아요. 피 퍼센트로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몇초 안에. 그게 버그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그게 탱커들 그러니까는 지들 가까이 있는 애들한테 걸고 애들이 죽고 요런 식으로 사용하던 스킬인데 저는 본진을 습관적으로 홀드를 받거든요. 근데
홀드를 박았는데 저 끝에 있는 뜬금없는 애가 걸려서 죽어요. 근데 매판 같은 애가 죽어요. 이게 하자 버그 같은데? 아무튼 그거 빼고는 다 좋네요. 경험치도 준수하고 상재도 준수하고요. 지난번에 3클라로 사냥을 했을 때 1시간당 경험치가 6.87억이었죠? 아무튼 7억이 좀못 됐고 상재가 2200만 나왔는데 그 전에 가볍게 계속 체크했을 때한 3000 정도 나왔거든요? 불도깨비 3클라에서. 근데 요번에 이렇게 나와줬네요. 역시나 여기도 원클라가 좋긴 하네요. 그때는 그 반자사 클러들 레벨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클을 했던 건데 역시나 요즘은 원클이 좋다는 거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수 있었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냥은 마무리하고 다른데 지금 첫 번째 생각은 검창병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한번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봅시다. 아, 그리고 지금 경험치 약 30억 먹는 동안에 1.76억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300억 프로젝트 하면은 딱 10배니까 17, 18억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 외에 궁금하신 수치가 있으면 뭐 이거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경험치 보면은 편차가 좀 크네요. 이게 집중력이나 뭐, 몰이 유무라던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냥을 마무리했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